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돈 좀 벌어보려고 혹은 갖고 있는 돈을 좀 불려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불려지기는커녕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죽자 살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무슨 돈이 달라붙는 자석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돈이 착 착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버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타고난 운이나 팔자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주식이 수익성이 좋다더라. 믿을 만한 것은 부동산뿐이라더라. 아는 사람은 미국 주식을 산다더라. 요즘 애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에 맞춰서 돈을 쫓지만 늘 막차를 타게 되니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들의 뒷공문의를 따라서 돈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돈나무를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돈이 착착 달라붙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훗날 돈을 불러들일 돈나무를 심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을 불러들이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자, 같이 돈나무 심으러 가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미국의 심리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유명 블로거로 활동 중인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박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15가지에 대한 글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주 공감가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깨우치고 실천해가고 있는 방법과 아주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들어보시고 돈나무를 심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비결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나무에는 여러 수종이 있듯이 또 돈나무도 좀 다른 종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돈나무를 심는 비결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나무를 심는 비결. 첫 번째, 수입의 10%는 자신에게 재투자하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업 분야에 재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개인들도 최소한 벌어들인 수입의 10% 정도를 자신에게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운동도 하고 책도 사서 읽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모임에 나가 사람도 사귀고 견문도 넓혀야 하는 거죠. 주식이든 펀드든 부동산 경매든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실력자들은 몇 년간의 시간을 두고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일찍이 돈나무를 심고 갖고 온 분들이죠. 적어도 벌어들인 수입의 10%로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체력과 누구 못지않은 전문적 식견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줄 멘토를 만나는 것은 돈나무를 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투자를 하다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돈나무가 열리게 되면 자신에게 드린 그 재투자금의 100배, 2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걷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나무를 심는 비결 두 번째, 여유 시간의 80%를 배우는 데 투자하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고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가장 잘 투자하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인지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배우는 것에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빼먹지 않고 꼭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고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의 비결로 끊임없는 지식의 충전을 꼽는 것이고 계속 그 비결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성공해서도 말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나무를 심는 비결. 세 번째, 돈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직장을 옮길 때나 사업을 할 때, 또 주식을 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를 사귈 때에도 돈만 보고 결정하면 늘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돈을 쫓았으니 돈이라도 얻었으면 좋으련만 역설적이게도 돈만 쫓은 죄로 돈마저 잃게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아니 돈나무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싶다면 결정을 할 때 눈앞에 아른거리는 돈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봐야 합니다. 아, 알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유, 그거 아무나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돈이 유혹하는데 고개를 돌려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견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닌 가치를 선택하면 처음엔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거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쓸데없이 미련하게 애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돈나무에서 더 큰 열매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나무를 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수입의 일정 부분을 시스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재투자하라.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현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을 시스템 소득이라고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소극적 수입 또는 소극적 소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익히 읽으셨을 부의 추월 차선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 소득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일 수 있는데요. 평범한 우리들이 책을 쓰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해서 저작권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량 주식의 배당금이나 부동산의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의 10%를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재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땅을 갖고 있더라도 당장 그곳에 돈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평안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나무를 심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나무에서 열매를 거둬들여 복리로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마음 굳게 먹고 돈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 그루 한 그루 돈나무를 심어 나가 머지않은 미래에 알 굵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